사인, 이건 안 까먹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된 겁니다. 맞죠? 사코코사. 그리고 부호가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도 알고 있으시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면은 코코마. 코코마. 이거 잘하네. 근데 미분은 왜 그래? 싸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여기 뭐라고 해야 돼?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복부 동순이라고 해요. 이거를 알았죠?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면 이거 뭐야? 일반탄탄타불타. 대단합니다. 탄탄분해. 탄불탄 또? 그거 너가 발견했잖아, 그죠? 0부터 시작해갖고 알파는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2분의 파이 사이에 있고요. 2분의 3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베타는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2파이 사이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4사분면에 있고 1사분면에 있는데 사인 알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5분의 3 이렇게 되어 있고 코사인 알파가 베타네. 코사인 베타는 뭐라고 되어 있다? 5분의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구하시라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쉬운데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뭐라고 쓸 수 있죠?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이 정도까지는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뭘 알아야 되냐면은요. 얘만 알면 되고 얘만 알면 되고 얘만 알면 되고 얘만 알면 되는데 요는 의미들 다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하나만 알면 싹 다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부터 처리할게요. 사인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 알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5라고 쓰고 여기 뭐라고 쓰면 돼? 3. 여기 자연스럽게 뭐야?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지? 이거 말고 그거 제곱을 하시는 분도 있어. 니네 마음대로 해야 알았지? 제곱을 하는 건 뭔지 알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을 이용해서 구하기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코사인 알파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5분의 4인데 부호 확인해야 돼. 몇 사분면이야? 1.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야. 됐죠?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해볼게요. 탄젠트 알파 하면은 딩 이렇게 될 거니까 뭐야? 4분의 3인데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야. 괜찮은 거 맞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할게요. 얘 그림을 그리면은요. 여기 5라고 쓸 거고 여기 베타라고 쓸 거고 한 게 4야. 그지? 그럼 몇이겠어요? 3 이렇게 되겠지? 네. 다 끝났네. 그러면은 사인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5분의 3인데 부호 확인해. 몇 사분면이야? 4. 4분면이니까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사인은?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탄젠트 베타 이거 왜 구하는 거니? 그래도 구하자. 탄젠트 베타는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3인데 몇이겠습니까?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다 구하긴 했어요. 그냥. 됐지? 이제 답례로 떠나봅시다. 사인 알파는 눈만 크게 뜨고 잘 보면 돼. 여기 있다. 몇이에요? 5분의 3. 코사인 베타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5분의 4.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알파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그렇고 5분의 4 곱하기 사인 베타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그냥 이쁘장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답은 0이래요. 똑같은 걸 뺐으니까 0이겠지. ax-y 플러스 1은 0이라고 되어 있고 x-3y 플러스 2는 0이라고 되어 있고 예각이 4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을 내가 파란색으로 살짝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ax-y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고요. 1은 0이라고 되어 있고 요 놈의 직선을 내가 핑크색으로 그려볼까요? 그러면은 얘를 그리면 기울기가 3분의 1이지만 뭐 그냥 대충 그릴 거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은 x-3y 플러스 2는 0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됐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어디냐면은 여기를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데 요 놈이 4분의 파이라고 문제 나와 있는 겁니다. 45도로. 됐죠? 이걸 예각이라고 하고 얘는 둔각이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는데요? 라고 하면은요. 기울기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요. 미분도 있지만 기울기는 뭐도 있냐면 탄젠트도 갖고 있어요. 왜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탄젠트 자체가 딱 뭘 이루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탄젠트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기울기예요. 그래갖고 탄젠트 알파 세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울기는. 됐죠? 그러니까 자 핑크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몇이라고 쓸 거냐면 3분의 1이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구했어요? 그냥 이거분의 이거 한 다음에 부호 바꾸면 돼요. 아니면 y눈으로 정리하세요. 됐죠? 그러면은 얘가 이루는 각을 뭐 탄젠트 몇이라고 할까요? 베타 이렇게 해봅시다. 됐죠? x축과 이루는 각. x축과 이루는 각을 몇 도라고 한다고요? 베타. 잠깐만 표현하고요. 자, 이놈의 기울기 구해볼까요? 몇일까요? a예요.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탄젠트 알파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되시죠? 근데 사실 X축이 어디 있을지 몰라요. 우리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 X축? 그죠? 네. 근데 여러분, 동, 위, 각, 평행선의 성질에 의하여 X축을 가상으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문제 풀기 참 아름다워. X축이 어디 있을지 몰라.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떤 동일한 직선에 대해서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다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는 무슨 각으로 같아요? 동위각으로 같으니까 니네 맘대로 올렸다 내렸다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핑크색 X축과 이루는 각이 베타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Y축과 같은 소리하고 있네. 파란색이 X축과 이루는 각이 몇이라는 거예요? 알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럼 누구나 알 수 있겠네. 4분의 파이라는 각은 어떻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걸 이루어낼 수 있는데 이걸 뭘 그려서 확인해야 된다? 그림을 그려서 꼭 확인할 수 있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위에서 달달달 풀지 말고, 알았지? 어? 그러면 여기다 양변에 탄탄을 붙일 거예요. 왜? 나는 탄젠트 값 알고 있고 뭘 알고 있으니까? 탄젠트 값 알고 있으니까. 뭘 붙인다고 양변에? 탄탄. 그러면은 탄젠트 4분의 파이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라 이렇게 되겠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근데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면 당연히 몇 나오겠어요? 1 탄젠트 45도는 1이죠. 1마 탄탄분의 탄불탄에 부호 바꾼 거니까 1 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마 탄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림에서의 치명적인 오류가 있거든요.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면은요. 핑크색 기울기가 컸을지 사실 파란색 기울기가 컸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냐면은 이게 바뀔 수도 있었겠지. 기울어진 정도가. 그래가지고 누가 큰지는 사실 몰랐었으니까 여기에 절대값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다 씌우지 말고 그냥 여기다 씌웠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냥 딱 됐지. 이게 더 편하겠어요. 이것도 절대값 사실 여기서부터 씌우면 되겠네. 여기서부터 씌우면 이쁘겠네. 됐어요. 상관없어. 됨? 그래가지고 이거 계산만 잘하면 되겠죠? 자, 계산하러 떠나도 돼? 네. 자, 갑시다. 절대값 1 풀 탄젠트 알파 몇이야? A. 탄젠트 베타 몇이야? 네. 3분의 1. 네. 그죠? 그리고 탄젠트 알파 몇이야? 네. A. 탄젠트 베타 몇이야? 3분의 1. 3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빼기겠죠, 당연히. 이게 1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은 첫 번째 풀입니다. 얘, 야, 이거 정리 좀 하자, 우선. 위아래 3, 3 곱해. 3, 3 곱하면 몇이라고 쳤네? 3A 마이너스 1 나누기 3 곱하면 3. 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이거 정리한 거예요. 아난박박 뭐 통문해서 하면 돼. 여기다 3 곱하면 3A 마이너스 1. 여기다 3 곱하면 3. 3 곱하면 A 이렇게 되네. 됐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A 플러스 3분의 3A 마이너스 1이 몇 나올 수도 있고 1 나올 수도 있고 A 플러스 3분의 3A 마이너스 1이 몇 나올 수도 있어? 마이너스 1 나올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A값 구하시면 시작하면 되겠어요. 양변에 곱하면 3A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3. 분모 곱했어요. 그러면 이 A는 4라고 쓸 수 있고 A는 몇이다? 2님 나오네. 하나. 됐죠? 그리고 또 얘 여기다 곱하면 3A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인데 넘어가면 4A라고 쓸 거고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A는 몇 분의 몇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요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는 절대값 안 씌워도 되겠네요. 응? 뭐가 큰지를 아니까. 응. 그럼요. 그림만 잘 그릴 수 있으면 안 씌워도 되죠. MM. 잘 모르겠으면 이거라도 적어놓으세요. 간다. 보세요. 우선 이렇게 그려. 됐죠? 이거 기울기 몇이야? 2분의 1.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됐죠? 현아야 보고 있니? 네. 자, 그리고 이거 기울기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 됐지? 그냥 기울기 몇이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쓰면 돼요. 됐지? 괜찮은 거 맞죠? X축 어디 있을까요? 어디다 둘까? 여기 교점에다 둘까요? 교점에다 둬요? 둬요, 둬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원래 X축이 여기 있는 거 아닌데 무슨 이동한 거라고요? 대칭.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죠? 대칭이동이라니. 그죠? 그래갖고 이 알파라고 한다면, 얘를 알파라고 한다면 탄젠트 알파는 몇이라는 걸 알아요?
2분의 1 이렇게 천천히 쓰시면 돼요. 됐지? 괜찮은 거 맞죠? 그 다음에 베타는 습! 이거일 테니까 이걸 베타라고 한다면 맞아? 됐죠? 그럼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큰 각 보이시죠? 베타가 더 크죠? 그럼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네. 얘가 이루는 각이 얘가 여기라고 한다면 만약에 음수 나오잖아? 우선 해보자. 음수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그림이 대충 그렸긴 했는데 그럼 탄젠트 봐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 수 있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됐지? 그러면 얘는 1풀 탄젠트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베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 계산 대입만 하면 되겠네? 요 놈아 넌 뭐니? 라고 했더니 난 3분의 1이고는 2분의 1이다 라고 할 거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 그냥 바로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둘이 뺄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면 마이너스 6분의 2에서 마이너스 6분의 3을 뺀 거니까 6분의 5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몇 나오냐면요. 6분의 5분의 마이너스 6분의 5가 나왔죠? 잘 들어. 이게 근데 마이너스 1 나왔지? 이게 왜 음수가 나왔냐면요. 이 각이 한 180도 정도 되는, 170도 정도 되고 이 각이 한 30도 정도 된 거야. 그럼 170에서 30도 빼면 몇 나와? 140도 나오지. 140도라는 건 둔각이거든요. 90도보다 큰 건 상관없어. 어차피 90도보다 크니까 둔각이지. 둔각의 특징은 뭐냐면요. 둔각은 여기까지 있는 걸 둔각이라고, 이쪽에 있는 각들을. 그러니까 얼, 싸, 사인만 풀었으니까 여기서 항상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온다는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러면 음수가 나와. 만약에 여기서 둔각이 130도였다고 쳐봐. 얘가 그럼 몇 도였을까? 50도지 않았을까? 다시.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해갖고 이 둔각이 150도래. 그럼 이게 몇이었을까? 30도. 이 각이 140도였어. 이거 몇 도야? 40도겠지. 즉 둘이 더해서 180도를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음수가 나왔다는 건 내가 구한 얘가 무슨 각이라는 거야? 둔각이었다는 거야. 하필이면 재수가 없어서. 동의하시는 거 맞지? 그럼 예각으로 바꾸는 방법 되게 쉬워요. 여기가 둔각이면 여기가 예각이거든? 예각으로 바꾸는 방법은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뭘 씌운다고요? 절대값을 씌워버리시면 돼요. 그래갖고 탄젠트 예각이라고 한다면 몇이 되겠습니까? 1이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1이 나오는 값 몇 도야? 예각은? 45도 이렇게 답을 내면 되고요. 4분의 파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내면 되고 그래서 애들이 조금 그림으로 그렸을 때 힘들어하니까 이걸 그냥 다 외워버린다고요. 어떻게 외워버린다고요? 외워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저거 외웠으면 1풀 탄탄분의 탄마탄의 절대값 씌운 거면 딱 이게 뭐 나오겠어요? 1 나올 거고 예각은 45도입니다 이래도 되고.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각도가 음수가 나와서 풀다가 예각으로 바꾸는 방법 뭐 씌워버리면 된다고요? 절대값 씌워버리면 되는 거야. 괜찮은 거 맞지?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워크북 풀어 오시면 되고요. 조건부 확률 뽑아드릴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요.